아, 너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왔냐? 어? 왔냐? 아니, 먼저 와 계셨어요. 아까 왔지. 네 노래 들으려고. 안 오실 줄 알고.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. 선물? 네. 아니, 뭐 맨날 선물이야. 뭐 선물. 아이고, 참. 알았어. 야, 이건 몰랐어. 아니, 저기 너무 저 혼자 외로이 서 있어가지고. 원하시는 자리 있으세요? 있지. 어디다 놓을까요? 아무래도. 네. 네 옆이 좋지. 제 옆에다가? 자. 포즈도 딱 따라줘가지고. 구색이 딱 맞잖아요. 그래, 구색은 맞아. 땡큐. 아이, 고맙다, 야. 아이. 너무 웃긴다. 하나, 둘, 셋. 아, 됐어요. 오케이. 제가 하나, 또 있어? 선물 하나 더 있어요. 아, 뭐 선물이 또 있어? 네, 있어요. 걔도 일로 들어가. 아무튼 봐, 이게 원래 없었지. 원래 없었지. 없었지 원래. 야. 없어가지고 무조건 비대세요. 어떤 것 같아? 비대. 비대가 없으면 일단 제가 비대에서 채워드릴게요. 비대는 무조건 제가 놓아드려야 되겠다. 난 이게 없으면. 네. 당신들보다 이걸 더 소중하게 생각. 아니. 자, 이 정도. 잠깐만, 이 정도면. 야, 분수야, 분수. 광화문 분수인데, 완전히, 야. 이 정도면 사람이 뜰 것 같은데. 아니, 그 광화문 분수인데, 완전히, 야. 아, 이러고, 지금 테스트 하셔야 돼. 지금 하셔야 돼. 말이 없지도 않은데. 진짜 테스트를 하네. 그게 자기 딴엔 정말 열심히 한 거야, 그지? 비대 설치도 해줬지. 등신대도 만들어서 해줬지. 아, 점점. 아, 진짜 이제 민호가 나를 점점 자기 아버지. 응? 아버지처럼 나를 이제 생각해 가는 거 아닌가.